안녕하세요. 머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6일. 이번 영상에서는 모틀리풀에서 나온 이런 새로운 기회로 엔비디아 주식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가 써진 날은 2022년 4월 24일 키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은 빠른 성장 속도는 엔비디아의 게이밍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고 클라우드 게임 플레이어로 남을 수 있도록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그래픽 전문가 엔비디아의 비디오 게임 사업은 이러한 빠른 성장 기회 덕분에 장기적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월스트리트가 회사의 비디오 게임 사업의 호황이 지속되는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2022년에 하락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비디오 게이밍 비즈니스는 더 많은 게이머들이 PC에서 사용하는 새 그래픽 카드로 업그레이드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비디오 게임 공간에는 게이머들이 원격 데이터 센터에서 PC, 맥 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스트리밍 할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또 다른 트렌드가 있습니다. 왜 이게 엔비디아 수익의 다음은 큰 성장일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GPU에서 클라우드 게임으로 옮겨가는 거네요. 수익원이. 자, 클라우드 게이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뉴즈에 따르면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지난해 16억 달러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뉴즈는 2021년에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 2,370만 명의 유료 사용자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몇 가지 계산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 신생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유명한 시장입니다. 이 회사 엔비디아는 지난달 인베스터 데이 이벤트에서 지포스 나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사용자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총 가입자 수에 대한 뉴즈 예측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게임 수익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2021년 12월 30일에 마감된 2022 회계연도에 GPU 판매를 통해서 114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비교하자면 2021 회계연도에 엔비디아의 전체 게임 매출은 124억 6천만 달러로 클라우드 게임 매출은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주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2021년 매출 추정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신생 시장에서 60% 이상 매출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 매출 10억 달러는 2022 회계연도에 엔비디아의 상위 제품군 매출액 269억 달러의 약 3.7%를 차지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적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GeForce Now 비즈니스 붐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2027년까지 1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여 향후 5년간 복합 연간 성장률이 64%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이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GeForce Now는 5년 내에 엔비디아의 80억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2022 회계연도에 엔비디아 게임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을 고려하면 큰 숫자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규모는 제3자 예측치에 따라 2030년까지 22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지배적인 위치를 감안할 때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돈 만드는 수레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간단하게 있는데, 첫째, 엔비디아는 GeForce Now RTX 3080 플랜을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으로 하이엔드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월
19.9달러 또는 6개월 동안 99.9달러의 요금제로 게이머들은 비록 그래픽 카드 가격 공급이 제약으로 많이 뛰지 않은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조사 소매 제한 가격 699달러로 시작하는 RTX 308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프리미엄 게이밍 PC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말이 길었는데 월에 19.99달러나 6개월에 99.99달러를 내고 있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둘째, GeForce Now는 80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1200개 이상의 게임 라이브러리를 자랑합니다. 이는 매력적인 가격과 더불어 엔비디아가 10억대의 언파워드 PC와 크롬북, 동일한 수 iOS 및 맥기기, 40억 명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로 구성된 방대한 다뤄볼 만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확고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게이밍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LG는 지포스 나우를 텔레비전에 제공하고 있고 AT&T는 또한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고 엔비디아가 향후 오랫동안 비디오 게임 업계의 최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제품 소프트웨어에 GeForce Now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궁극의 GeForce Gaming 이제 모두가 즐기세요 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아까 1200개의 게임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했죠. 여기 1000개 이상의 게임 플레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그리고 유료화가 돼 있다. 부분 유료화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 윈도우, PC, 맥, OS, 안드로이드, TV, 크롬, 안드로이드, 사파리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협력사 LG가 여기서 보이네요. 한국 내 GeForce Now 서비스는 GeForce Now Alliance 파트너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새로운 주가 상승의 동력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다.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는 이 여러 군데에서도 여러 장치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유료화가 되어 있다. 부분 유료화. 그 다음에 1000개 이상의 게임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 80개국 이상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훨훨 날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